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제 심화편. 자, 요거 제가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7회. 그러니까 2020년 5월 달 시험부터 이제 심화 체제로 개편이 되고, 이 심화 체제가 지금 이제 47회, 48회, 49회, 50회 이렇게 네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번 시험을 쳤죠. 그래서 이제 그 심화 대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번 정도 지켜보니까 심화를 어떤 컨셉으로 출제하는지 이제 좀 확실해졌습니다. 자, 심화가 되면서 기존의 고급보다는 좀 조금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그래도 뭐한 5점어치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이번에 50회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이 너무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너무 쉬워서 날로 먹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심화 시험을 47회, 48회, 49회, 50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고급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전처럼 한 2, 3주 대충 준비해서 치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긴장 좀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개념 완성을 이제 새로 촬영을 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너무 긴 강의, 기존 제가 1호 강의를 한능검 슬림 1호 강의를 그때는 이제 뭐 60분짜리도 있고 50분짜리도 있고 뭐 70분짜리도 있고 조금 이제 그한 강의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는데 시간이 좀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25분에서 30분, 35분 정도로 이제 계속 이제 잘랐습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전체 그 분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벌써 촬영을 좀 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몇 강씩 촬영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40강 내외에서 좀 이제 많아도 40, 한 2, 3강 정도에서 아마 종강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단원 기출 문제풀이가 이제 뭐 단원별로 좀 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30분짜리 한 6강 정도, 한 25분짜리 한 6강 정도로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해설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한 1200분 정도. 뭐 120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 1.2배속이나 1.3배속 정도는 들어도 충분히 이렇게 들리고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넉넉하게 보면 한능검 고급을 아까 한능검 심화를 좀 80점 이상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1000분 정도는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겠다. 뭐 이게 이제 그 1.2배속이나 1.3배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0분 정도는 시간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했는데 뭐 심화를 뭐 시험 치러 갔는데 80점이 안 나온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를 믿고 한 1000분 정도는 실제로 시간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마음 급하다고. 뭐 2주, 시간이 한 2주밖에 안 남아서 마음 급하다고 막 1.6배속, 1.8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 효과 별로 없거든요. 한 1.2배속이나 1.3배속 정도 듣는 것을 제가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1시간 강의 들었으면 한 30분 정도는 꼭그 우리 책을 좀 읽어보면서 복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복습 안 하고 강의만 쭉 들었는데 시험 쳤더니까 뭐 80점, 80점, 90점 나온다. 이거 뭐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1시간 강의 들었으면 한 30분 정도 꼭좀 복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교재 문제인데요. 실물책도 12월 15일 날 출간이 됩니다. 뭐한200 몇십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희 한능검 교재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실물책도 출간이 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이제 담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첨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첨 파일을 뭐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담아다가
뭐 그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진짜 솔직히 다 제공을 하면 출판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강의, 본 강의를 듣는데 필요한 청 파일은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단원별로 딸려있는 기출문제 있죠. 요 기출문제, 대표 기출문제는 청 파일을 제공을 안 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청 파일을 다 제공하면 좋지만 이러면 이제 출판사가 이제 책이 뻔할 번째로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고민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출 문제는 따로 풀 거니까 나는 뭐 그냥 첨파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론에 대한 첨파일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책 살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첨파일로만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딱 1분 정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거면 자격 시험이에요. 그래서 50문제가 나오잖아요. 50문제 다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만 맞아도 된다고. 알겠죠? 50문제 다 맞으려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다가 하는 건 만점 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진짜 엄청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우리 뭐 7급 시험 치는데 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 시험 치는데 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자, 앞으로 이제 뭐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하는 건 꼭 필요한데 그냥 어차피 지금 7급 시험은 하는 건이 7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이제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70점 넘자고 목표로 공부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50문제 다 맞을 필요 없고 40문제만 맞자 이런 작전으로 덤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어려운 주제들 좀 있거든. 그런 거 솔직히 좀 버려도 80점 넣는데 큰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이어서 이제 단원감 비중 이런 거 좀 말씀 좀 뭐 드릴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근현대사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완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전근대사 해도요, 50점밖에 안 됩니다. 저 뒤에까지 끝까지 완주를 해야, 현대사까지 완강을 해야 실제로 80점 이상 점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명심하셔야 될 거. 지금 수능 필수 한국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한능검 심화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공부 분량이 많습니다. 자, 물론 지금 그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그 경찰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그 공무원 한국사에 비하면 이게 훨씬 쉽습니다. 한능검 심화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지금 수능 필수 한국사를 생각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 만만히 보지 마시고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를 천부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강의 들었으면 30분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최근 3회, 4회 정도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요, 절대 저희 강의, 저희 교재로 절대 80점 이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괜히 한능검 때문에 뭐 시험 두 번, 세 번 치는 그런 그거 하지 마시고요. 딱 한 번에 한 방, 한 큐에 그냥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원간의 비중,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 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